6.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탄핵 사건. 이런 점에서 보자면 대중의 눈은 현혹당하기 쉽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감정적이다. 반면 대중의 눈은 유연하다. 잘못 길을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계기만 있으면 금세 다른 길로 들어서는데 망설임이 없다. 즉 지금은 좌빨의 눈을 가졌다고 하지만 대중은 한때 우파와 반공의 눈을 지녔던 역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는 눈 역시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좌빨에게 속아 넘어간 대중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대중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다. 이 책은 탄핵의 진실과 관련해 아주 새로운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싸워오셨던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게다가 이미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과 발근해 광장 구침박놀이 미디어 워치 등 보수 미디어를 비롯해 최명성 변호사나 우종찬 기자, 문갑식 기자 등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기사나 방송, 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쳐 이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이들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들은 모두 원래 보수 우파 진영이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서만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것들은 이미 최서원 게이트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우파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파가 아니었으면서 이 내용을 잘 몰랐던 일반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글이 필요했다. 아직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 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 있다. 그리고 정말 많다. 여러분은 국회에 탄핵 소추한 사유 13개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게다가 그 사유가 5개로 바꿨으며 이후 또 다시 4개로 줄였다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거쳤어야 할 국회 재의결이 없었다는 건 아는가? 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으며 핵심 증인 출석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탄핵 자료가 4만에서 5만 장 이상이어서 도저히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 정유라 특혜 의혹이 부풀려지고 왜곡된 사건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파는 대중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다. 대중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접해왔는지를 사람들은 그저 언론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이슈만 조각조각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게 첫 걸음이다. 미국 HBO에서 방영했던 TV 드라마 뉴스룸의 주인공 월 맥커보이의 대사를 다시금 되새겨볼 때다. 우리는 미래에 떠난 적이 있었어.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고 도덕을 위해서 투쟁했지. 도덕적 이유로 법을 만들거나 폐기도 했어. 그리고 가난을 없애려고 했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진 않았어. 희생도 하고 이웃 걱정도 했었지. 중략. 우리는 인간답게 행동했고 지성을 열망했지. 그것으로 남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 그렇다고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지난 선거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로 평가하지도 않았어. 쉽게 겁을 먹지도 않았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지.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